예,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또 공개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근황 소개하고 또 특강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전반기에 코로나가 아직까지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사업들,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 같은 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변수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뭐 어려웠다라기보다는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되니까 사실 조금은 짜증이 났었죠. 짜증 나고 하는데 어들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이제 뭐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거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 유튜브 또 구독자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싶었었고 뭐 해커톤 같은 것도 하고 싶었었고 그다음에 여러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그걸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대신 이제 온라인 강의로 많이 이렇게 추진을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뭐 틈틈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간단한 강의라도 좀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날그날 찍었던 것을 올리고 있어요. 편하게 올리고 있고요. 또 많이 봐주셔서 벌써 이제 만 명이 넘었고요. 좀 11,000명이 또 벌써 넘었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응원 주시고요. 또 원하는 강의들 주제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특히 뭐 진로나 아니면 워킹과 관련된 거 그런 것도 있으면은 언제나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모이킹과 관련된 것이고요. 좀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전번에 이제 강의를 갔을 때 이제 실무자들 대상으로 강의했던 일부 내용이고요. 또 저희 모이킹 실무 과정에서도 항상 제가 주의를 하면서 진행하시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란 거 아마 그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믿는데 그래도 일부 또 모르시는 분들에 의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은 우선은 크로사이트 스크립트에서도 여러 가지 뭐 리플렉트 방식이 있고 스토어드 방식, 그다음에 DOM 방식, DOM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그래서 여러 가지들 방식이 있는데 고려할 것은 그냥 스토어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우리가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악의적인 스크립트는 사용자가 그 게시물을 봤을 때, 그 스크립트가 포함된 게시물을 봤을 때 자신도 모르게 유도가 되는 것이죠. 악의적인 행위로 유도가 된다거나 서버로 유도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 배포하는 것이 보통 제일 많이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이제 악성 코드들,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악성 코드 배포들을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에서는 이제 다른 사용자의 권한들을 획득하는 거, 우리가 쿠키 정보들을 획득을 해서 다른 사용자의 권한들을 이렇게 획득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그런 페이지 정보들을 수집하거나 아니면은 뭐 CSRF 공격, CSPF라고 썼네요. 자, 깜짝같이 바뀌었죠? CSRF 공격,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공격자가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웹 서비스에 어떤 게시물이나 어떤 댓글 아니면 뭐 주문하는 곳들 뭐 여러 곳에 입력할 수 있는 곳에다가 스크립트를 같이 삽입을 하면은 사용자나 아니면은 관리자 여기다 제가 관리자라고 이렇게 썼죠. 이거는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용자나 관리자가 보는 그런 페이지에서 이제 스크립트가 발생을 하고 그거를 이제 공격자는 이제 어떤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랜섬웨어가 감염이 된다거나 아니면 기타 백도어가 감염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사용자의 아까처럼 쿠키 정보들을 획득을 해서 이제 그 사용자 아니면은 그 관리자로 권한들을 이제 획득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를 취약점을 테스트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들, 우회 기법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로사이트 스크립트에 관련된
것을 다룬 책만 하더라도 이렇게 두꺼워요. 해외에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라는 책이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요 정도로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공개된 그런 우회 기법들이나 여러 가지 태그 기법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를 그러면 실무에서 접근을 할때제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합니다. 요 강의 같은 거는 거의 제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정답이란 것은 없어요. 근데 거의 이제 경험상으로는 많이 맞죠. 예, 많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첫 번째 할 때는 뭐냐면은 사용자 페이지에 너무나 집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는 사용자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브라우저 똑같은. 그래서 모이에커들도 사용자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테스트하다 보니까 거기를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스크립트가 삽입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사용자 페이지에다가 뭔가 스크립트를 삽입하면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요 사용자하고 같은 페이지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관리자 페이지라는 것이 별도로 있을 가능성이 높죠.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관리자 페이지라는 게 있고, 그다음 판매자 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부관리자 페이지 하면 뭐 기타 이게 마케팅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권한에 따라서 페이지들이 다 부여가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이에커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게시물에다가 만약 아니면 뭐 쪽지 보내기 그런 데다가 뭔가 게시물을 작성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요것들이 똑같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작성한 것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그게 이제 스크립트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뭐 발생을 하면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거든요. 사실 모이에커들한테 관리자 페이지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그 관리자나 아니면은 그 관련된 뭐 이거 고객센터 페이지 같은 경우나 그런 데서 뭐가 발생했어요라고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장애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저희가 삽입했던 우리가 스크립트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HTML 형식으로 뭐 아이프레임, 뭐 HTML 인젝션 뭐 여러 가지도 어차피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하나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나 이제 HTML을 통해 가지고 이게 브라우저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얘가 정확한 문법에 맞으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문법이 아니고 뭔가 태그가 하나라도 뭔가 이 브라우저에서 봤을 때 빠지거나 그러면은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입력했던 것들이 중간에 페이지가 다 깨져요. 이렇게 깨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삽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이에커 입장에서는 왜 깨지는지 원인을 알 수가 있겠지만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요. 그냥 깨져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 모이킹 하다 뭔가 장애가 발생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장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은 고객센터 입장에서는 계속 대응을 해줘야잖아요. 고객들이 뭐가 문의가 오면은 그 고객센터 그 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대응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뭔 일이 있는지 고객 정보들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페이지가 깨져가지고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업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는 책에서 볼 때는 그냥 모든 입력값에다가 테스트해야 한다고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 삽입을 하고 난 뒤에 고려할 그런 페이지 봐야 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자들한테 명시를 해서 관리자 페이지에 뭐 정말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점검을 하고 싶고 더 많은 취약점들을 찾아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관리자 페이지에 일부 권한들이라도 줘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도 필요합니다. 물론 뭐 리얼한 해킹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줄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위험성들은 분명히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고객들한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 쪽하고 좀 비슷
연결을 해서 예, 설명할 그런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스크립트를 삽입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스크립트 얼러창 이렇게 하나씩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얼러창 하나라도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도 이게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얼러창 발생하면은 우리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지만은 아까처럼 고객센터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IT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얼러창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실제 사용자들도 들어왔는데 그냥 얼러창만 이렇게 막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장애가 발생했나? 아니면은 뭔가 진짜로 뭔가 해킹이 당했나? 이런 오해의 소지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진단을 할 때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문구처럼 어느 정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비아에서 정해서 이런 것들을 현재 보안 진단 중이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라라고 하는 이런 문구들을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처음에는 그냥 뭐 진단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많이 진단하는 과정에서 문의가 많이 온다거나 혹시나 아니면 그런 분위기, 회사가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요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미리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서 문구 이런 것들 삽입 여부도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오해 소지가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진단이 완료된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스크립트를 많이 여기저기에 이제 뭐 삽입을 해요. 여기저기에 삽입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삽입을 하고 난 뒤에 이것듯이 얼러창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뭔가 공격 기법처럼 태그처럼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 여기저기에 막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를 심한 경우에는 뭐냐면은 프로젝트가 다 완료되고 난 뒤에 며칠 후에 아니 몇달 후에도 그것들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뭐 정상적인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뉴스 보려고 딱 했는데 뭔가 자꾸 이제 얼러창이 떠요. 얼러창이 뜹니다. 처음에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그냥 1, 2, 3, 막 이런 식으로 얼러창이 막 뜨고 있어요. 아주 황당을 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오더라고요, 느낌이요. 아, 이게 뭔가 모이킹 진단을 했는데 삭제를 안 했구나. 그래서 모든 게시물에 막 들어갈 때마다 얼러창이 막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딱 들어갔는데 뭔가 장애가 또 발생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가, 한마디로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이쪽 A라는 게시물에다가 점검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게시물의 제목이나 아니면 본문이나 뭐 댓글 뭐 이런 데다 계속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를 테스트하게 되는 건데 하고 난 뒤에 아, 얘가 얼러창이 발생을 해서 아, 우리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가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 쓰겠죠. 예, 캡처를 해서 보고서 쓰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다 썼으면은 예, 삭제를 하라는 것이죠. 삭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삭제를 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용자 쪽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삭제를 했지만은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이력을 남기기 위해서 또 남겨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삭제를 해더라도 여기는 삭제가 안 돼요. 관리자 페이지는요. 그래서 이런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후에도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삭제가 됐는지 잘 됐는지 예,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것들까지 다 관리를 해주시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 진단 도구가 많이 있어요. 오픈도구로 사용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앱스캔이나 이제 아쿠네틱스 같은 경우나 버프스위트 프로 버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 도구들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다 보면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나 SQL 인젝션은 뭐 RFI 취약점 이게 입력과 검증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패턴들이요.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모든 변수값에다 동시다발적으로 스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 진단 도구를 통해서 진단하는 방식들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도 공개를 했지만은 전수 진단할 때, 이게 모든 파라미터의 값에다가 내가 진단을 하고 정기적으로 진단을 할 때는 자동 진단 도구에 대해서 그거는 꼭 해야 합니다. 필수 사항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모이킹이라는 것은 자동 진단 도구, 그 다음에 매뉴얼 진단 도구, 이런 것들이 둘다다 융합적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진단 도구를 사용할 때 입력값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돌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입력 패턴들이요,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입력 패턴들이 수시로 많은 게시물 아니면은 아무튼 그 자동진단 도구가 했던 그런 파라미터 값에 의해서 많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1분에 뭐 한 수백 개, 수천 개 그런 게시물들이 삽입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거를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폼 서브미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턴들을 항목들을 좀 제거를 하면서 저희가 스캔을 돌리게 되는 건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도 계속 돌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테이지 서버, 우리가 보통 이제 스테이지 서버라고 부르고 뭐 QA 서버들 부르고 아니면은 뭐 이게 뭐 개발 서버 쪽에서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데다 충분히 이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요. 아니면은 정말 나는 여기서 뭔가 잠재적인 취약점, 게 우리가 매뉴얼 해킹이라고 하라고 했긴 했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자동 진단 도구를 돌리지 못하는 사항이야 라고 할 때는 이제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고객분들에게 얘기해서 스테이지 서버나 QA 서버 쪽에다가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리얼 서버 쪽에 우리가 현재 공개되어 있는 대외 서비스에다가 똑같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겠다, 점검을 하겠다, 좀 더 많은 취약점들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만 시키면 안 해주는 고객들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파라미터 대상으로 삽입한 스크립트가 게시물의 장애 요소들이 발생하는지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앞에 거하고 또 연계이 되면은 나는 사용자 쪽에서도 굉장히 수많은 스크립트가 삽입이 됐어요. 그 다음 나중에 이것이 또 관리자 페이지에 엄청난 장애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요. 그래서 그거 앞에 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제 경험상으로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제일 중요한 그 장애 요소들은 쭉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요. 실무에 좀 적용을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